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와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과연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꿔놨을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통계위원회와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기독언론포럼이 코로나19 이후 2021년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목회 양극화 현상을 강화하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 이상의 교회 목회자는 다음 세대 교육 문제가 그리고 100명 이하 교회의 목회자는 출석 교인 수 감소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을 수 있다. 주일학교 그리고 교회 학교 감소의 문제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 교인 모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1순위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을 꼽았지만 주일 성수에 대한 의견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목회자의 73%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고 답했지만 교인의 경우 약 66%가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개신교 신자들하고 목사님들 사이에 온라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드린 비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태도나 자세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동체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하고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 양극화와 교인과 목회자 간 인식 차이, 현실적인 교인 감소,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된 주일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개교회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회나 아니면 총회에서 집단적으로 공동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온라인상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 교회 지금 제한되고 있는 소그룹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소그룹 활동을 하긴 어렵지만 소그룹 멤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뭐 1대1이나 뭐 이 정도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든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의 목회자 891명과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내용이며 본 조사는 지난 6월 이뤄졌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